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 세상 톡톡입니다. 호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호주 과학자들이 중국에 첨단 군사 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초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특종을 했습니다. 일본 과학자 44명이 중국의 천인 계획에 참여해가지고 군사 기술을 중국에 팔아먹은 사실이 알려져 갖고 또 일본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호주 의회의 정보안보합동위원회가 이 사실을 밝혔는데, 이 정보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알렉스 호스크라는 사람이 제공한 겁니다. 이 알렉스 호스크라는 사람을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책을 썼습니다. 중국이 조용하게 호주를 침략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엔타이차이나 액티비스트, 반중활동가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큰일 났습니다. 이 전 세계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요, 자기 스스로는 엔타이차이나 액티비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엔타이차이나 액티비스트는, 알렉스 호스크 같은 사람은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호주에 많이 번지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이거를 막는 게 자기의 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렉스 호스크에 하면 호주 의회가 밝힌 325명 이외에도 뭐 최대한 600명까지 호주 대학과 연구기관의 종사자들이 중국의 천인 계획에 참여해가지고 하이테크 기술을 중국에 넘겼다. 예를 들면은 신장 위구르의 인권을 탄압한 데 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시 기술이 결국은 이런 호주 과학자들에 의해서 중국에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호주 대학별로 몇 명이 이런 천인 계획에 참여했고 중국의 군사 기술을 넘겼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이제 모나시 대학이고, 두 번째가 University of Queensland, 31명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오스트레일리아 내셔널 유니버시티는 우리나라 서울대학 같은 오스트레일리아 최고의 국립대학인데 여기도 19명이나 참가했으니까 이거 문제가 단순치가 않아요. 뭐 일본처럼 뭐 40명 정도가 아니고 뭐 300명, 600명 수준인데 이것도 전수조사하면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호주가 진짜 열받는 거는 이 중에 59명은 호주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갖고 자기가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를 그대로 중국에 팔아넘긴 겁니다. 이 팔아넘긴 기술은 설사 산업기술이라도 인민해방군이 군사기술로 활용할 수가 있죠. 참고로 이제 호주는 ARC라는 연구기관이 있나 봅니다. Australia Research Council이라고 제가 아마 보기에 호주 정부 연구비를 나눠주는 기관입니다. ARC입니다. 근데 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난리가 난 사람이 University of Queensland의 조지 자오레는 교수죠. 엄청나게 많이 ARC, 호주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았는데 약 한 400만 불을 받았답니다. 호주 정부로부터 돈 받아서 연구한 분야가 뭐냐? 배터리 에너지 저장 기술인데, 이 양반이 요 자기가 개발한 기술을 중국의 칭따오 있지 않습니까? 산동성안의 칭따오, 우리 그 칭따오 맥주는 칭따오에다가 갤르보라는 회사를 맹길었어요. 맹길하고 그 똑같은 배터리를 생산해갖고 판매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이제 호주가 열받는 건데, 호주가 더 두 번째 열받게 맹긴 건 뭐냐면, 칭따오 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칭따오 대학의 에너지 자재 연구소 소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진짜 호주가 열받는 건 뭐냐면 39건의 세계 특허를 냈는데 자기 이름으로 내든지 중국의 관련 기관 이름으로 특허를 내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자기가 호주 정부로부터 돈 받은 퀸즈 대학 이름으로 특허 낸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 때문에 지금 호주에서는 뭐 이래저래 중국하고 호주하고 또 무역전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반중 정서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퓨 리서치가 조사한 바는 그 옛날에는 뭐 호주 사람이 52%가 야 차이나 좋아 좋아 그러고 차이나 싫다는 사람은 40%밖에 안 돼. 팍 되어가지고 차이나 싫다는 사람이 40%에서 81%로 팍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차이나 좋아하는 사람 15%로 팍 떨어졌습니다. 이거 중국 여러 군데에서 지금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화약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공자학원입니다. 그 미국에서도 공자학원이 뭐 문제가 되었고 뭐 나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공자학원이 뭐 명분이야. 뭐 중국 문화를 전파하고 한자 교육을 시킨다 그러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홍보 기관인 거예요. 호주 대학 내. 그러니까 호주 정부에서 1대1로 하고 공자학원에 대해서는 호주 정부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호주에서 또 호주를 뒤흔드는 파블로우 스캔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블로우 스캔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퀸즐랜드.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퀸즐랜드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 학교의 학생인데 자기 스스로를 차이나 휴먼 라이트 액티비스트. 중국의 인권 운동가. 자기 스스로 학생이자 중국 인권가라고 자칭하는 호주 학생인데 이 파블로우 학생이 호주 대학에 특히 자기가 몸담고 있는 유니버스 오브 퀸즐랜드가 공산주의 사상이 중국 공산당이 주는 공산주의 사상이 자기 대학 유니버스 오브 퀸즐랜드에 있는 공자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거를 대학 당국의 방치 내지는 은근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화적인 시위를 했나 봅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했는데 문제는 호주 대학이 유니버스 오브 퀸즐랜드에 정확시켜버렸어요. 정확시켜버리니까 이 친구가 또 이런 거죠. 이런 친구 그냥 놔두는데 정확히 또 호주 사회에 뭐 여론이 환기되고 졸지에 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에포크 타임즈에 난 기사를 보니까 이 학생이 이겼습니다. 호주 정부가 그 호주 대학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외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중국의 영향력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주 의회에 정보와 안보 합동위원회가 국가 안보, 호주의 국가 안보와 호주 대학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호주 대학의 중국의 유학생 시장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데 이거 우리가 듣기에 저도 처음 이 기사를 보고 참잘 이해가 안 되게 아니 어느 나라고 대학하고 국가 안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학이야말로 순수한 학문의 전당이고. 국가 안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저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왜 그런가 보니까 호주 정부, 호주 의회, 또 호주의 많은 국민들이 중국이 호주 대학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공제학원을 설치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호주 내에 전파해갖고 호주의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졸지에 호주 대학이 사면 초과입니다. 왜 호주 대학이 이렇게 사면초고로 몰렸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이에 너무 중국 학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중국 학생이 너무 호주를 많이 갔습니다. 호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이 2018년에 약 210억 불이었습니다. 근데 호주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중국 유학생 비중이 약 40%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 전 모든 대학의 재정의 약한25% 정도는 중국 유학생으로부터 거둬들인 거죠. 호주 대학의 재정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유학생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그리고 호주 전체에 한 15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는데 호주 전체 학생이 한 11%, 미국에는 한 35만 명의 중국 유학생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호주 대학이 왜 사면초월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호주의 정부 연구비 보조 시스템은 아주 독특합니다. 정부가 연구비를 뭐 퀸즐랜드 대학의 리차드 제임스라는 교수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퀸즐랜드 대학으로 정부가 주나 봅니다. 주면 퀸즐랜드 대학이 그 받은 연구비를 자기 대학 내뭐 A 교수, B 교수, C 교수한테 나눠주고 그 연구비가 적절히 사용됐는지 지적권 문제가 없는지는 대학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면초과가 지금 호주 대학이 쑥대 맛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대학 입장에서 답답한 게이 중국의 천인 계획을 왜 산업 스파이 조직이냐 하면은 아까 말한 식으로 칭다오의 대학이 무슨 연구소에 호주 대학 교수를 초빙하고 싶으면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퀸즐랜드 대학의 칭다오 대학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자격 요건을 가진 퀸즈 대학 교수를 한 1년간 우리 칭다오 대학 연구소에 초빙 교수로 모시고 싶다 그러면 퀸즐랜드 대학이 그 공문을 자기 소속 교수한테 보내갖고 여기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갈게요. 그러면 퀸즐랜드 대학이 휴직 발령이든지 뭐 해갖고 보내는 건데 중국의 천인 계획은 퀸즐랜드 대학에 전혀 알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호주 내에 약 한 57개 천인 계획 리크루트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 에이전트가 꼭 이렇게 스파이 접촉하듯이 개별적으로 접촉해갖고 야, 너 퀸즈 대학에는 전혀 안 할 테니까 너 이 칭다오 대학 가서 뭐 해달라고 돈 많이 줄게. 그리고 이 사실은 천인 계획에 참여하시는 전체 대비를 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돈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괜찮거든요. 뭐 호주 대학 교수직 유지하면서 짬짬이 시간 날 때 칭다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부수입적 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 중국 천인계에게 산업 스파이 함정에 빠지고 지금까지는 호주 대학이 이걸 통제를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근데 또 아까 그 특허를 호주 대학으로 안 하고 중국 쪽으로 다 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2017년에 시주석이 군산복합에 관한 지침을 내렸는데 중국인 과학자나 중국 기관이 외국 파트너하고 공동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그 특허는 중국 것이다. 호주 과학자나 미국 과학자, 일본 과학자 공동 개발하려 해도 특허는 차이나 거라는 겁니다. 참, 이게 참 너무 욕심이 많죠. 제가 호주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차이나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도 그간에 너무 이 중국과 밀착했기 때문에 호주 정부 차원의 호주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무역 관계나 투자 관계가 너무 차이나하고 밀착했다. 지금 멀어지면서 많은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호주 대학은 너무 특정 국가 유학생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죠. 특히 차이나하고 요새 너무 이렇게 깊은 관계 밀착하면 모든 나라가 그냥 뻥뻥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대1로 사업 뭐 멋있는 줄 알고 뭐 동남아 국가 중앙아시아권 막 참여하고 뭐 한국 건설로 다리 건설하고 중국이 주는 돈 공꾼 줄 알다가 국가 재정이 뻥뻥 파탄 나갖고 자기 항구 뭐 중국에 뺏기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우리나라 대학도 이건 좀 참고해야 됩니다. 중국은 지금은 차이나하고 디커플링 해야 될 시대입니다. 중국하고 거리를 적절히 유지해야 될 시대고 어느 나라건 교육 측면이나 무역 투자 측면에서 특정 국하고 너무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부터는 차이나 리스크를 생각하고 차이나와 디커플링 할 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